플립이어서 좋은 점. 이런 컵홀더 같은 곳에 갤럭시 S23 울트라는 넣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되게 불안정하고 아이폰도 애매해요. 그런데 이런 곳에 플립은 딱 이쁘게 들어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귀여워. 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Z 플립 5가 들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얇고 이쁩니다. 삼성 얼리버드 투고 서비스를 통해 대여받았고요. 첫인상 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크림, 라벤더, 민트, 그라파이트 이렇게 네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외부 디스플레이 크기 자체가 커졌다 보니까 앞은 모든 색상 동일하게 어둡게 처리를 했어요. 외부 디스플레이가 커져서 기능적으로는 훨씬 활용성이 높아졌겠지만 전면을 딱 봤을 때 컬러감은 색깔별로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색상인지 알려면 뒷면을 봐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전면 자체를 검정색으로 처리를 해두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지금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네모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얼핏 디스플레이가 아닌 부분을 바디 컬러로 채택했다면 조금 어색해졌을 것 같기도 해요. 디자인 더 살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 외부 디스플레이가 거대해졌다는 점인데요. 메인 디스플레이의 경우 6.7인치로 전작과 동일하지만 외부 디스플레이가 전작의 1.9인치에서 3.4인치로 획기적으로 커졌어요. 이 덕분에 전작에서는 간단한 알람 확인밖에 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펼치지 않고서도 스마트폰의 온전한 기능들을 대부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용성 측면에서 크게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은 이 디스플레이를 플렉스 윈도우로 이름을 정한 것 같은데 플렉스 윈도우 덕분에 플립을 굳이 펼치지 않고도 카톡을 확인하거나 지도를 보는 것 같은 어플을 구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펼쳐서 사용하겠지만 바쁘거나 이동 중에는 이걸 펼치는 행위조차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번거로운 점마저도 펼치지 않고 플렉스 윈도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갤럭시 Z 폴드5와 갤럭시 Z 플립5는 플렉스 힌지를 채택해서 기기를 접을 때 생기는 틈마저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네요.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이게 틈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기기를 딱 잡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 파지감이 되게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쪽에 틈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누르면 뭔가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 안정감도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컴팩트해. 제가 그동안 플립 1, 3 그리고 폴드 2, 3를 썼었는데 확실히 예전에 썼던 플립과 폴드 대비 틈이 보이지도 않고 그 덕분에 접었을 때 확실히 얄쌍해진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진짜 예쁘지 않나요? 거의 완벽한 것 같아. 대신에 폴드5는 플립5보다는 살짝 틈이 보이는 것 같던데 그거는 아마도 폴드5에는 S펜 디지타이저가 탑재되기 때문에 약간 설계가 달라서 그런 거겠죠? 어쨌든 외부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틈도 그렇고 기기 전체적으로 완성도도 그렇고 전작 대비 체감될 정도로 나아진 점들을 많이 보여줘서 좋네요. 그리고 저는 갤럭시 S13 울트라와 아이폰 14 프로를 쓰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체감되는 건데 이번에 Z 플립5 확실히 가볍고 펼쳐서도 정말 얇습니다. 접었을 때도 틈이 없어져서 정말 얇고 펼쳤을 때도 힌지가 정말 짱짱하고 완전히 일자로 펼쳐지기 때문에 기기를 펼쳤을 때는 특별한 폴더블 폰이라기보다는 그냥 펼쳐진 자체로도 완성도가 높은 바형 스마트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Z 플립5 정말 얇고 가벼워졌습니다. 노트 23 울트라랑 비교해봐도 확실히 가벼워요. 펼친 상태에서 6.9mm고 접은 상태에서도 15.1mm로 한 손에 착감기는 그립감이 너무나도 좋고 무게도 187g으로 200g대가 난무하는 요즘 스마트폰 세상에서 그나마 가벼움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립을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케이스를 끼워도 이 힌지 부분 흠집이나 파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여기에 기스 나는 것들 다들 경험하셨을 텐데 이번에 갤럭시 Z 플립5는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과 고릴라글래스 빅토스 2를 채택해서 정도를 높였다고 하네요. 카메라는 이번에도 역시나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플립 시리즈는 플립 1 때부터 꾸준히 듀얼 카메라 채택이 아쉽다는 평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기 컨셉 때문인지 아니면은 설계상 자리가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망원 카메라는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반 카메라로 줌을 당길 수는 있지만 울트라같이 망원 렌즈로 멀리 있는 것을 선명하게 찍기는 조금 부족할 거예요. 1200만 화소 초 광각 카메라, 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내부 셀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000만 화소입니다. 카메라 하드웨어적인 스펙으로는 전작인 플립4와 동일하기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내실을 다듬어서 AI 기술을 통해서 이미지 처리나 줌 기능들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작에서 지원하던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고 플립 특유의 폼팩터 형태 덕분에 어디든 두고 촬영하기 편하겠죠? 특히나 이번 Z 플립5는 외부 디스플레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동안 플렉스 모드를 통해서 촬영을 한다면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대화면으로 내가 어떻게 찍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훨씬
플렉스 모드로 셀피를 촬영하기 편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 화질이 안 좋은 전면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후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게 더 콘텐츠적으로는 좋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형태라면은 뭔가 사진 촬영을 하기 힘들 수 있는데 이번에 플립5는 화면을 터치하기만 해도 바로 사진이 찍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것도 간편하게 셀피 브이로그를 촬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 뿐만이 아니라 인물 사진도 바로 지원을 해줘서 지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꽤나 인물 사진 AI 보정이 잘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웃포커싱이 되게 좋습니다. 그동안 브이로그를 표방하는 카메라들이 스마트폰과 대적하면서 너네 스마트폰은 내부 카메라 화질 안 좋잖아, 아무리 후면 카메라 성능이 좋으면 뭐하냐, 우리는 내부 카메라보다 센서도 크다, 1인치 센서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지플립5처럼 본격적으로 후면 카메라로 셀프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게 되면은 캐논 파워샷 V10 같은 거는 정말 애매해지게 되겠죠? 아니,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진짜 편합니다. 캐논 빅시아 그거 아니야? 이렇게 잡고 다니니까 브이로그 촬영하기도 편하고 손목이 아프지도 않고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네. 이번에 지플립5 정말 외부 디스플레이가 하나 커진 것만으로도 이렇게 사용성이 바뀔 수 있나 싶어요. 이번에 진짜 잘 나왔습니다. 확실히 브이로그 촬영하기 좋겠다. 어디든지 세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힌지가 되게 쫄깃한 느낌이 들어서 어딘가 세웠을 때 금방 이렇게 팍 펼쳐져가지고 넘어지거나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아요. 잠시 후 영등포 구청 방향으로 좌회전입니다. 지금 되게 덜컹거렸는데도 안정적으로 저를 촬영해주고 있죠. 배터리 용량은 전작과 동일하게 3700mAh가 탑재되었습니다. 대신에 AP 최적화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전성비를 더 올렸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플립들이 보여줬었던 아쉬운 배터리 러닝타임은 이번에는 보여주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플립 시리즈가 일반적인 스마트폰 대비 반으로 작기 때문에 이런 무선 충전이 안 먹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 플립도 정상적으로 무선 충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꼭 여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쯤에 와도 충전이 됩니다. 스토리지는 256기가, 512기가바이트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SD카드는 이제 더 이상 갤럭시 핸드폰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램 용량은 8기가바이트로 플래그십 성능에는 살짝 부족할 수 있겠지만 폴더블 기술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생각하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요즘 낸드 플래시나 D램 가격이 정말 낮은데 가격들 낮아진 김에 용량들 조금 퍼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대신에 AP는 폴드5와 플립5 모두 동일한 스냅드래곤 8 젠2 4 갤럭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써봐서 아는데 스냅드래곤 8 젠2 4 갤럭시는 정말 좋아요. 확실히 좋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산 다음에 그동안 여러 댓글들에서 앱등이라고 욕을 퍼먹는 와중에도 갤럭시 S23 울트라 영상에서는 스냅드래곤 AP 진짜 좋은 것 같다, 발열, 성능, 안정성, 전성비 모든 부분에서 예전보다 너무 좋아졌다고 칭찬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꼭 안 봐주더라. 저는 그냥 아이폰도 좋아하고 갤럭시도 좋아하는 그냥 전자기기 오타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아무튼 AP는 전성비를 포함해서 발열, 성능 모두 확실히 좋아졌으니까 기존 플립들 대비 배터리 러닝타임도 길어질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예전에 경험했었던 8K 촬영하면서 발열 때문에 카메라가 꺼져버리고 촬영물들은 다 날아가는 그런 불상사도 스냅드래곤 8 젠2 4 갤럭시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S23 울트라에서는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 스냅드래곤이랑 갤럭시 성능 진짜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갤럭시 지플립5 첫인상 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남은 대여기간 동안 갤럭시 지플립5를 더 써보게 될 텐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댓글로 남겨드리거나 따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갤럭시 지플립5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져보면서 의외로 느껴지는 건데 카톡키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가 봐요. 카메라가 밑에 있어서 간섭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네요. 틈이 없기 때문에 케이스를 끼워도 그대로 얇아요. 정말 이번에 잘 나온 것 같아. 진짜로.